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노래 잘해, 춤 잘 춰, 연기 잘해, 비주얼까지 잘하는 윙깅이 박지윤 씨와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가 있어요. 역동적이네. 그렇지. 우리 영향을 받았네. 오케이.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배진영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윤입니다. 오늘의 TMI도 놓치지 말고 꼭 저장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힘이 많이 빠졌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슨 나이가 들었어요? 힘이 빠지기보다는 조금 네. 좀 성숙해지지 않았나 뭔가 동의금 저장이네요. 내 마음속에 저장. 아니 근데 박지윤 씨하고 배진영 씨는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가끔씩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얘기도 하고 네, 네 뭐 바람도 쐬고 산책도 가가지고 딱히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친하네, 찐친이네. 그러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승훈 씨하고도 좀 인연이 있으세요? 지윤 씨. 아니요, 저희는 오늘 처음. 네. 아, 네. 누가 봐도 처음. 진짜 처음이에요. 예, 예. 어색함이 보이네요. 아니 근데 승훈 씨하고 지윤 씨가 99년생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오늘 만남을 기념으로 이제 친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편하게 동갑이니까. 서로 얘기를 좀 해봐요. 한번 하면서. 예, 네, 저 99년생 박지훈입니다. 아, 네. 전 김승훈입니다. 예, 네. 찬찬히 친해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지훈 씨와 CIX가 함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컴백 예정이다. 야, 얼마나 기다렸던. 자, 우리 박지훈 씨부터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 컬렉션이라는 이제 앨범에 이제 저만의 앨범 그 갤러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설정이고요. 댄스입니까 발라드입니까? 댄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박지훈의 갤러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어이구. 오. 네, 여기까지. 와! 야, 노래 좋다. 야. 네. 해외에서 이렇게 받아온 작업한 곡이라서. 해외 냄새는 안 해. 네, 네. 해외 냄새요? 해외 냄새 확 났어. 해외 냄새 무슨 냄새? 뭐 이렇게 햄버거 냄새 같은 거. 수제버거. 인증에 묻히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1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코너를 한번 해볼 텐데 TMI 뉴스 개인기 배틀 시간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진짜요? 뺏을 수 있어요, 뺏을 수 있어요. 되네. 너무 쉽게 되네.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안 돼요, 이게. 다음에는 두 분이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우 씨는? 특별할 건 없지만 비트박스. 특별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까지만 하겠습니다. 살짝 말렸네.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너무 잘하신다. 정도만. 자, 연예인 정보 화보 차트쇼 TMI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혹시 이거 방송에 안 나가나요? 아니 우리끼리 추억이죠. 아, 진짜요? 네. 카메라 안 돌리신 거 아니죠? 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다 보내드릴게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다들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식단하고 운동을 철저하게? 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복싱을 시작을 했거든요. 복싱을 하세요? 네. 그래서 스파링하는 상대가 겁나서 치겠어요? 무슨 욕으로 도 먹으려고? 안전장비 잘하고 해야죠. 복싱으로. 네. 아, 진실이 되게 뭔가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가장 자신 있는 몸매 부위가 어디예요? 저도 사실 허벅지인데 저는 옛날에 뭐 육상하고 지금 또 하키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허벅지가 조금 쇼트트랙이냐 하키냐인데 이거 뭐 올림픽이네. 사실 이제 옛날에 지훈이 형이랑 많이 대결을 했어요. 허벅지 씨름을 맞아요. 뭐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1, 2위를 다퉜죠. 네. 승부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너무 팽팽해가지고 네. 오늘 그럼 가려볼래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뭐 말 나온 김에 오늘 가려버리죠. 진짜? 근데 조금 많이 붙었는데 분명히. 무슨 소리야? 지금 서로 하기도 전에 견제를 하셨어요. 근육 많이 붙었는데 하면서. 왜 힘을 줘? 만질라 그러니까. 야. 가위바위보로 선공을 정해서 이게 음방 1위가 걸렸어. 갤러리냐 웨이브냐야. 야, 형아 웨이브 가야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닫아 열어. 열겠습니다. 아, 여는 거? 박지훈 대 배진영의 세계 결승전. 야. 이제 더 이상의 승부는 없어요. 준비. 시작. 시작. 닫아, 닫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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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열어. 어, 누구야? 오. 열어. 사. 3 2 오 세상에 1 오 와 오 아 세다 와 둘 다 세다 아니 그냥 쫄깃쫄깃하게 봤네 와 아니 갑자기 진행된 네 허벅지 씨름이었는데 오 저 이거 여자 배구만큼 재밌었어요. 긴장감이 아주. 아 진짜요? 야, 근데 진짜 두 분 다 막상막하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야, 세 분도 직캠 정말 많이 찍히실 것 같은데 이건 잘 나왔다. 이 직캠은 진짜 괜찮다. 내가 봐도 괜찮다. 하는 영상 있어요. 보여라는 곡이 있는데 보여. 되게 안무도 섹시하고 오. 그래가지고 제가 솔로로 이제 콘서트 때 했던 그 안무가 있어서. 그 안무 때문에 그 곡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애착이 참 갑니다. 오, 콘서트 때 했던 보여. 네, 유연성님의 어깨 넓이가 54cm라고 나왔는데 박지윤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53, 4 정도 되시네요. 오, 진짜? 진짜요? 네, 저도 그 최근에 한창 운동을 했을 때 그때 그렇게 주자로 이렇게 쟀는데 근데 지금 딱 육안으로 봐서도 그래도 모태가 살아 그러셨는데 와 박지윤 씨께서 복싱을 하고 계시니까 이 근육 키우는 데 좀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육도 많이 키워지고요 그리고 뭐 줄넘기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이 또 병행이 돼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뻗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수영처럼 좀 이렇게 단단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동작 좀 보여주실래요? 자꾸 더킹해서 뭐, 더킹해서 뭐. 오, 되게 너무. 훅, 훅. 훅.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헐! 어퍼컷! 아까 빨로. 어깨, 허리 이렇게 틀면서. 자세가 딱 다르네. 무대 안무 중에 다이어트 효과가 좀 뛰어났던 걸 좀 추천해 주시면 저는 윙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윙. 네. 그게 왜 힘드냐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니고 몸을 전체적으로 쓰고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스타짜장입니다. 네. 곱빼기요. 아 그래요? 어이씨. 날아다니네. 날아다닌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힘듦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박지훈 씨는 한번? 저... 형 찢은 적 있잖아요. 저 찢은 적 있어요. 네, 그 마지막 콘서트 때, 그룹 활동 때 뺀 적이 있는데 팬들이 어떻던가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충격 적잖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목소리 저장! 아, 근데 진짜 힘들고 근데 저도 사실 조금 더 아직 좀 어린 감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이미 노련미가 생긴 것 같은 박지훈 씨 아버님하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어른이 됐어요. 왜 이렇게 어른이 됐어? 그렇게 귀엽게 막 그러시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CIX의 배진영 씨, 승훈 씨, 우리 지훈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들어볼까요? 그리고 또 저도 오늘 또 많이 배워가고 뭔가 자극이 돼서 가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열심히 또 나올 수 있으면 열심히 또 활동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박지훈 씨 아버지라는 건 다른 컨셉의 모습. 진짜 딴 사람 같았어. 딴 사람 같아. 박지훈 씨 맞아요? 귀여운 지훈이 어디 갔어. 아, 네. 나 왜 이렇게 뜯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이거. 그러니까 아유 고생했다. 아유 좋습니다. 다음에도 꼭 한번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